안쪽으로 뒤집고요. 예. 잡았습니다. 뒤쪽에서 네. 천민수 슈팅! 권민수가 예. 첫 번째 골을 예. 만들어냈습니다. 네, 8번 선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민수 선수인데요. 천민수죠? 권민수가 예. 아니라 예. 네. 첫 번째 골을 얻어내네요. 안쪽으로 다시 한번 배성민, 배성민. 네, 서클 들어갔는데요. 파킨, 파킨, 파킨. 슛! 들어갔습니다. 파킨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배성민. 네, 형도 지금 웃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보면서 배성민 잘한다. 지금 네. 김효도 배성민 선수를 지금 아버지가 태국, 아, 태국가 되고. 아. 네, 저 잡아주세요. 슛! 슛! 세 번째 골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배성민. 배성민 선수. 네, 위치 선정이 아주 좋네요. 간두기네요. 이번에는 이대보다 더 만들어가는. 예, 아주 오른쪽에서.
대장은 정준성입니다. 내가 전국 국결 선수권 문체부 장관기 득점왕이다. 이라는 아들 선수인가요? 구성훈 선수였군요. 아니 고등학교 해트트릭의 주인공입니다. 배성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배성민 선수 오늘 또 임해고등학교 7대2 대승을 거두는데 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첫 경기 때 좀 기본 자세부터 부족해가지고 네. 좀 어렵게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 경기 끝나고 기본적인 자세만 있으면 좀 쉽게 경기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배성민 선수 역시 기본기를 가장 강조해 주시는 최용락 네. 감독님의 그 이야기를 잘 새겨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또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소에도 선수들과 재밌게 지내시나요? 네, 진짜 완전 불알 친구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불알 친구처럼 진짜 친하게 지냅니다. 네, 가장 친한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아, 그런 친구고 다 같이 다 똑같이 친합니다. 진짜 임해고등학교가 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또 선수들은 그런 친목이 또 한몫했겠군요. 네. 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배소민 선수 어떤 선수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생각납니다. 아버님이 생각난다. 아버님께 영상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태국 가셔서 힘드실 텐데 더욱 힘내시고 저도 더욱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가겠습니다. 화이팅! 아, 정말 멋진 또 그런 멘트를 날려주셨고 이제 내일 아산고등학교의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네. 준비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김해에서 문화관광체육관장기 해서 3대1로 진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을 살리면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뭘 잘했는지 생각하면서 잘 해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결승전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임해고등학교의 배성민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임해고등학교의 승장이시죠. 최용락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해고등학교 오늘 7대2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 오늘 네네.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이리전에서 제천고등학교하고 네. 상당히 힘들게 게임을 했는데 자, 오늘은 1쿼터부터 초반전서부터 게임이 아주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임봉혁 코치 선생님 하에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치님이 선수들과 또 감독님께서 많은 또 지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선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 있을까요?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그 여름방학 때 그 무더위에 경기를 전국대회 경기를 여러 번 했는데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서로 또 팀워크를 갖춰 가지고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임혁아 화이팅. 네, 정말
감동적인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동안 이메고 하키블루에서 이제 임희식 교장 선생님 이하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교사 여러분 삼위일체가 돼서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내일 또 아산고등학교의 결승전 경기를 남겨두고 계신데 내일도 승리하셔서 꼭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